부르다는 표현을 영어로 call이라고 합니다. call 따라해 보실까요? c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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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불러 call me. call me. 부르다는 call. 부르다는 call. 나를 불러 call me. 나를 불러 call me. 너를 불러 call you. 너를 불러 call you. 그를 불러 call him. 그를 불러 call him. 근데 이 부르다라는 말이 과거로 표현이 되면 불렀다죠. 그래서 called 돼요. ed 붙거든요. called. He called me. 그는 나를 불렀어요. He called me John. 그는 나를 John이라고 불렀어요. He called me potato. 그는 나를 potato라고 불렀어요. She called me 바보. 그럼 뭐야? 걔가 나를 바보라고 불렀어요. She called me teacher. 그녀가 나를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I will call you 시프. 내가 너를 사부님이라고 부를게. call이란 단어는 부르다입니다. I called him. 나는 I called him 모모. 그럼 나는 그를 모모라고 불렀어요가 되죠. call은 뜻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건 다른 시간에 해볼게요. 뭐 전화하다도 call이긴 한데요. 이번 시간에 부르다로 할 때 call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부르는 거를요. call out이라고 해요. call out. He called him out. 그러면 걔는 걔를 불러냈다 이런 표현이 돼요. 같은 불렀는데 약간 뉘앙스가 불러냈다가 되면 call 누구누구 out 이렇게 됩니다. He called me out. 걔가 나를 불러냈어. I called him out. 내가 걔를 불러냈어. I called my friend out. 그럼 내 친구를 내가 불러냈다가 되는 거죠. 부르다는 call인데 불러냈다 하면은 call 누구누구 out이 되는 겁니다. 근데 또 큰 소리로 부르다도 call 누구누구 out도 돼요. I called his name out. 나는 그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라는 표현도 되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Call me out. Call me out. Call me out. Call my name out. Call my name out. Call him out. Call him out. Call him. Call him 선생님. 저분을 선생님이라고 불러. Call him doctor. 의사라고 불러. Call him call him whatever. 아무튼 그렇게 쓸 수 있으니까 부르다는 콜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